lose. Baby, all I need is. Thought I'd be stuck in the static forever, telling myself it could be enough. 두 손 앞으로 뻗어 팔꿈치 뒤로 모아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를 모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 들고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모아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손을 옆으로 길게 보내고 팔꿈치를 힘있게 당겨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앞뒤로 돌려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동작 이어갈게요. 손 머리 위로 들고 무거운 고무줄을 당기듯이 팔꿈치를 당겨볼게요. 팔부터 등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며 팔꿈치 무겁게 당겨 동작 따라해주세요. 팔 옆으로 뻗어 원 그려볼게요. 손목만 움직이지 않게 손끝까지 힘있게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손바닥 뒤로 향한 상태에서 뒤로 밀어볼게요. 어깨 내리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손목만 움직이지 않고 팔 전체적으로 움직이며 따라할게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 힘으로 상체 올려볼게요. 상체를 반만 내려 팔의 자극을 최대한 유지하며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발꿈치를 당겼다가 펴고 내려올게요. 발끝을 세워 다리를 고정하고 등 힘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상체를 들어 팔 뒤로 보냈다가 가져오며 내려올게요. 팔과 등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상체 들고 등 뒤에서 손으로 박수치듯 모아볼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고 호흡 짧게 내쉬며 손 모아주세요.
팔꿈치를 대고 엎드려 한 팔씩 앞으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팔과 등 힘으로 동작 따라해주세요. 팔꿈치 대고 엎드려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복부 힘주고 팔 힘으로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돌아오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팔씩 팔꿈치 대고 올라올게요. 팔부터 등까지 제대로 태우는 동작이에요. 복부 힘주고 끝까지 따라해 볼게요. 옆으로 누워 위에 팔을 바닥에 대고 팔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세요. 아래 팔은 허리를 잡고 호흡 내쉬며 팔 힘으로 올라올게요. 반대쪽 갈게요. 호흡 내쉬며 팔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세요.
옆으로 누워 두 다리를 모으고 발끝을 붙여 무릎 열어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을 엉덩이에 대고 자극을 좀 더 느끼며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아랫다리 접어 내리고 위에 다리 발끝 당기며 배꼽 앞으로 보냈다가 발끝 길게 포인하며 뒤로 보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앞으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길게 뒤로 뻗어 볼게요. 위에 다리 발끝 당겨 바닥에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옆쪽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아랫다리 사선 앞쪽에 두고 위에 다리로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터치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엉덩이부터 옆 허벅지 힘으로 터치해 주세요. 아랫다리 접고 위에 다리 살짝 앞쪽에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허벅지 옆쪽 힘으로 다리 댈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위에 다리 앞에 세우고 아래 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뒤에 다리 세우고 아래 다리로 작은 원 그려볼게요. 허벅지 안쪽 작은 느낌의 원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두 다리를 모으고 발끝을 붙여 무릎 열어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아랫다리는 접어내리고 위에 다리 발끝 당기며 배꼽 앞으로 보냈다가 발끝 길게 포인하며 뒤로 보낼게요. 마시며 앞으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길게 뒤로 뻗어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위에 다리 발끝 당겨 바닥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옆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아래 다리 사선 앞쪽에 두고 위에 다리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터치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엉덩이부터 옆 허벅지 힘으로 터치해주세요. 아래 다리 잡고 위에 다리 살짝 앞쪽에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허벅지 옆쪽 힘으로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아래 다리를 들어 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며 호흡 내셔주세요. 윗다리 뒤쪽에 세우고 아랫다리로 작은 원 그려볼게요. 허벅지 안쪽 작은 느낌이며 원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천장 보고 누워 엉덩이 두 번 들고 무릎 두 번 열어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위로 두 번 바운스 했다가 다리 열어주세요. 다리 열 때 엉덩이 높이 유지하며 열어볼게요.
상체 든 상태에서 무릎 열어 다이아몬드 만들고 발끝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밀고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한 무릎 세우고 상체 올라오며 손은 바닥, 반대다리 무릎 당겨 볼게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같이 모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손은 받아 무릎은 접어서 당겨주세요.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 들어 다리로 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손과 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무릎 당기며 허벅지 아래로 두 손 모아볼게요. 복부 힘으로 올라와야 목이 아프지 않아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한 다리 무릎 잡으며 상체 올라와 팔꿈치로 터치해 볼게요. 트위스트하며 터치하고 다리 바닥에 닿지 않게 길게 뻗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접어 상체 트위스트하며 팔꿈치와 무릎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아래 무릎 접고 위에 다리 옆으로 뻗어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 들어 볼게요. 엉덩이 들 때 손을 멀리 뻗으며 옆구리 자극 더욱 느껴주세요. 옆으로 누워 위에 다리 들며 상체도 함께 들어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팔과 다리 모으며 호흡 내셔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 대고 옆으로 앉아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 들어 볼게요. 손을 멀리 뻗으며 옆구리 자극 더욱 느껴주세요.
옆으로 누워 팔과 다리 모으며 호흡 내쉬어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팔과 다리 모아주세요. 상체 트위스트한 상태에서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접어 복부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온 동작이에요. 다리 각도 유지하며 교차해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고 한 다리 펴고 반대 다리 접은 상태에서 교차해주세요.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두 손 앞으로 뻗어 등 동그랗게 말며 내려갔다가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며 팔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It's not the same, I admit, like, oh.